자, 이런 이론들이 순서에 맞게, 그지? 나열되어 있는지, 그게 물어보는 문제 가끔 출제되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해서 기억하든지. 행정이론의 전개. 제일 처음에 뭐 과학적 관리론. 조직을 관리할 때 뭐 과학적으로 하자는 거죠. 내용상 공식 구조 갖추는 게 중요하다. 또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 잘하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인간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러면서 약간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론이죠. 말 그대로 공식 구조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욕구 같은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인간관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약간 싸우는 느낌이죠. 싸우니까 뭐라 그래요? 싸우지 마라. 둘 다 필요하고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둘 다 종합해서 뭐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것이 행태론입니다. 저 행태론은 행정학을 과학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시험에 자주 나오고 또 중요합니다. 앞에 두 개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주로 조직 내부 문제를 다루어서 폐쇄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깥에는 환경도 중요하지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생태론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맞다 환경 중요하겠다. 환경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체계적 연구하자 강조하는 뭐 체제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체제론.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죠 여러분들. 자 생태론 체제론에서 환경을 중시하니까 여러분들 아 그러면 바깥에 있는 환경이 중요하겠네. 그런데 살펴보니까 나라마다 환경이 다 다르네. 환경이 다르면 행정도 다르겠지. 다르다? 그럼 비교해보자. 비교해보자는 비교 행정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비교 연구해봤더니 자 미국처럼 발전한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을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했습니다. 발전행정론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발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고 좋은 일이겠지만 미국 자체에 내는 문제가 없는가 돌아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많아. 그래서 미국 자체 내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나온 거 뭐 신행정론이 있습니다. 특히 신행정론은 행태론이 현실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걸 비판하면서 나온 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대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이런 신행정론에 포함되는 내용 또는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상학적 접근 방법 그리고 공공선택론, 신제도론 이런 것들이 쭉 연이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행정론이 행태론을 비판하면서 현실 사회 문제에 도움을 주자 이런 강조 이런 강조하면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부가 커집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려 그러니까 너무 커지는 게 돼서 그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작은 정부 만들자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것이 있죠. 바로 신공공관리론입니다. New Public Management NPM이죠. NPM 특히 이게 최근에 논의가 되었고 실무에도 많이 적용시켰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중요해서 출제 빈도로 따지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공공관리론 NPM이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들 거버넌서 이런 말이 나와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거버넌서 그리고 이걸 약간 수정 보완하는 뉴 거버넌스 이런 개념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리고 뉴 거버넌스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신공공서비스론 영어로 했을 때 NPS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최근에 많이 중시되고 있어서도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뒤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지죠. 자, 이런 이론들이 순서에 맞게 그지 나열되어 있는지 그게 물어보는 문제 가끔 출제되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해서 기억하든지.